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가지버섯이에요, 가지버섯. 엄청 올라오네, 지금. 지금 여기도 그렇고. 자, 가지버섯. 자, 이거, 가지버섯. 이렇게 보시면 지금 깜깜해서 그런데, 요게, 좀 날이 밝으면요. 여기 가지빛이 납니다. 가지빛이. 이, 여기 가지버섯이 많이 나는 곳인데, 올해 좀 아주 좋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초입새부터 아주, 예쁜 버섯. 기가 막히죠? 자. 자, 여기도 사람 발자국이 엄청납니다. 지금. 지금 뭐, 음료수 캔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맨질맨질해요. 예, 버섯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 사람들은, 예, 산에 다니는 분들은 산을 다니니까 아마도 이렇게 발자국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아래 방으로 아주 발자국들이 엄청납니다. 자, 그래도 아침 일찍 와서, 예, 한 군데 좀 돌아보고, 예, 이거 돌아볼게요. 돌아보고 나서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산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그냥 버섯이야. 자, 오늘 해발치를 좀 안 올려 가려고 하는데, 산행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뭐 운이 좋아야 오늘 뭐 능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 뭐 산이 여기 잘못 왔네. 여기는 딱 봐도 메말랐어요. 근데 또 오히려 또 이런 데가 또 갑자기 또 확 하고 나타날 수 있죠? 자, 위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자, 요 버섯은, 자, 박달송이죠? 박달송이. 자, 좀 늙었네요. 예, 네, 늙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네, 식용 가능한 버섯이고요. 뭐,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예, 네,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 예, 네, 우유가 아주 미끄덩 하죠? 예, 네, 요것도, 야, 그래도 여기 잡버섯은 많이 올라와요. 예, 가지버섯, 예, 박달송이. 뭐, 쌀이버섯은 뭐, 계속 있는 거고요. 그래도, 예, 아직까지 능이는 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도 요거, 박달송이. 예, 오랜만에 반갑네요. 예, 또 저쪽 능선을 해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또 송이가 나오는 곳인데, 예, 산이 많이 망가졌어요. 예, 사람들 많고 그래서 산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 이제 딱 500고지네요. 딱 이제 500고지 올라왔고요. 아, 그걸 아침 일찍 오니까 시원하네요. 자, 아직 그렇다 할 버섯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능이 버섯도 못 만나고 송이도 보지 못했어요. 자, 자, 우리 전문 산악인. 안녕하세요. 넌 버섯 많이 땄잖아, 그래도. 저 뭔지 아시죠? 응? 저거. 뭐? 소나무. 저거? 암. 저거 설마 또 송곳목이라 그러더라? 저것도 많이 쓰던데, 저것도. 송곳목 땅 속에 있는 거라. 아, 근데 좋다, 그지? 아침 먹이 좋긴 좋은데. 아, 근데 여기 먹고 있으면 잡버섯 많이 먹어야 돼.
이제 잡밭이 많으니까 이제부터 포인트 이제 시작되면 봐야지. 비닐 비닐 났어? 으다. 아, 다리야. 야. 먹버섯이 이렇게 말랐어요. 그만큼 건조하다는 얘기죠. 여기도 말랐고 올라오다 다 말란 거예요. 능이가 올라 속이 없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다 말랐습니다. 이 먹버섯이 말랐다는 거는 예, 능이 유균이 발생을 하는다는 얘기죠. 자, 어쩐지 없어요. 아주 좋은 포인트를 찾아 다니는 데 없습니다. 자, 하산하면서 보고요. 예, 다른 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아주 광행군으로 한번 해볼게요. 야, 능이가. 야, 진짜 내가 못 찾는 것 같아, 이거. 아. 아니,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요? 아, 오늘 새벽 산행하고, 아, 새벽 생활 3시간 하고, 그쪽에 또 사람이 많아서, 지금 두 번째 오후 산행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야, 안 보이네요. 자, 사냥을 포기해야 되나요? 지금 능이를 만났는데 땡볕에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올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만 이 세 개만 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 이렇게 갑니다. 한 몇 미터 좀 떨어졌어요. 자. 여기 또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예, 오리지널 초콜릿 색깔이죠? 예, 초콜릿 색깔. 야,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참나. 신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그리고 아주 오랜, 아주 어린 유생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발로.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고. 야, 뭐, 무늬가 뭐, 그냥 뭐.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여기. 야, 이거 뭐, 발로 밟아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자, 뭐, 한 10m, 10m나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말다가도 몰라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있고, 지금, 이쪽으로도 지금, 계속 올라오네요, 이렇게. 자, 내일 비 소식 있어요. 자, 여기, 여기. 뭐, 어디까지예요? 줄이 이거. 참. 자, 여기. 아, 참. 와, 여기, 여기. 와, 지금 여기, 와, 여기도 있네요. 자, 여기. 지금 제 볼 때 한 10m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곳들이 예, 밟으면 밟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내일 비가 온대요. 비가 오고 나서 온도가 10도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성장 계속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 종일 다니고 예, 양달에서 예, 만났는데 이 정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벗어나도록 할게요. 좀 밟을 것 같아요.
와.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와. 아, 산에 있는 거 이런 게? 와. 그거 한 마리 말려서 팔면은 괜찮습니다. 와, 이런 게 있어? 자, 여러분, 이게 진해죠, 진해. 야, 징그럽다, 징그러워. 와. 차. 어, 무서워. 어우. 야, 어우. 어디 때인데, 쟤? 어우. 자, 요거. 노루궁뎅이가 여기 하나가 있는데, 예. 저 아래. 저 아래까지 있습니다. 야, 요거는 아주 색상이. 예. 아, 아주 이뻐요. 자, 볼까요? 달랑달랑. 자, 요거 아주 술 담그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자, 아, 예쁩니다. 여기 보면 유생들이 유균이죠? 유균? 유균. 이렇게 붙었습니다. 작은 병에다가 요거 담금주 하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건 일단 하나 채취했고요. 그리고, 자, 아, 진짜 예, 노루궁뎅이네요. 아, 향 좋고요. 자, 제가 예, 올해는 노루궁뎅이를 봐도 예, 따진 않았는데 요거는 예, 잘 건조를 해가지고 요거는 예쁘게 담금술해 갖고 예, 이벤트용으로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예, 냅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뭐 강행 연구를 했는데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줄룽이 한 10m 정도, 네, 줄룽이는 보고 왔고요. 거기 한 3, 4일 정도, 예, 누가 다 길이 안다면 그때 제게 될 것 같고요.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한 3일에서 4일 정도 있다가 예, 한번 다시 와볼 거고요. 뭐 더 이상은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위생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내일 어떤 산으로 갈지 한번 알아보고 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